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치열한데요. 이 전 세계 주요 기업들, 특히 첨단 산업 분야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누적되어 온 인력난에 기업들은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립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이 부족한 인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특히 반도체 업계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자산으로 꼽히다 보니 이 미국을 비롯한 반도체 주요국들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재는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정년 폐지와 금전적 보상에도 이 경쟁 기업의 인력 빼가기 방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새 정부도 나서서 미래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이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 그 특명을 내렸지만 이 교수진과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또 무엇보다도 이공계 학생들의 선호 학과가 달라서 이 반도체 업계의 인력 구하기는 더욱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갑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 시장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CPI 급등에 주저앉은 미증시 여파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그나마 제한적 낙폭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자,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5G 패권에 속도를 내면서 이 5G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세계 5G 사용자의 70% 이상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5G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소비자들은 5G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중간 요금제에 대한 논란 잠시 후 오피셜 이슈톡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